안세신 댄스 학원 미아야 8번 지우고 딱 나오면 바로 2층에 있어요. 그 요번에는 1번하고 7번 말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4번 말은 기본이죠. 기본. 밥 먹는데 뭐 밥 숟갈 났다고 얘기하진 않잖아. 밥 먹는데 뭐 숟가락 기본 좀 놔주잖아. 4번 말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1번하고 7번 말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볼게요. 여러 가지 섞고 더 좋은 작품 나오는데 보시는 분이 헷갈릴까봐 딱 두 가지 말만 할게요. 1번하고 7번만. 자, 1번. 자, 1번 말이 되겠습니다. 목걸이. 자, 1번 말. 1번 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7번 말. 7번 말. 다시 여기서 1번 말. 또 7번 말. 또 7번 말. 또 7번 말. 또 7번만 이렇게. 자, 이제 1번만을 내겠습니다. 1번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여기서 7번만 넘어가서 6번만으로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1번, 7번, 6번이 됐겠죠. 자, 여기서 4번만 주라고 했죠. 4번만 주고. 요거를 다시 한번 뒤에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 영상 보시고 발 좀 해달라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양심불량이야. 기초도 이 정도 보시면서 기초 CD 한 장 팔아주는 거는 매너 예의 진짜로. 날로 그냥 먹고 막 발까지가 들어가더라고. 그런 뭐 그 잔소리 제일 많은 분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이야. 진짜로 보면은. 그래서 자, 1번 말입니다. 1번 말. 자, 1번 말이라고 했죠. 자, 1번 말. 자, 여기서 7번 말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번 말. 이렇게. 자, 여기서 7번 말. 7번 말. 7번 말. 자, 그 기초만 두 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말로 가봤어. 근데 여성분이 좀 어지러워해. 보는 거 싫어하는 눈치야. 그럼 여기서 잽싸게 3번 말로 빠지는 거야. 3번 말. 어깨 걸리 말이에요. 자, 여기서 4번 말을 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4번 말을 하면서, 아, 이 여성이 도는 걸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 기술을 잘 못 봤네, 이 기술을 잘 봤네. 그래서 대전에서 생각하는 거야. 부산으로 갈까, 광주로 갈까, 강원도로 갈까 생각을 하잖아. 운전은 마찬가지. 여기서 뻘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4번을 쓰고 생각하는 거야. 여성이 잘한다? 여성이 만약에 잘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3번 말로 이렇게 감어. 다시 안세지 5번 말로. 여성이 잘하면 이렇게. 아, 뒤에서 보시면 모르겠구나. 그럼 요걸 제가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넘어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서 안세진이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4번 발라. 정면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면은 그냥 못하면 그냥 바로 풀어서 아직 7번 말로 넘어가면 돼요. 못할 경우. 근데 해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기술을.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다시 감아주고 다시 풀어주고 다시 감아주고.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4번 말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부산으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산으로 갈 건지. 그래서 4박을 한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이 못하면 그냥 3번 말로 건너가가지고 7번 말로 건너가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왜 4방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4방을 생각해보니까 되게 잘해. 그럴 때는 안세진이 3번 말로 올라가서 감아주고 다시 감아주고 다시 풀어주고 다시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아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박 꿀조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4박 주면서, 아, 되게 잘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거 카트 주고, 땡겨주고. 카트 주고, 땡겨. 그래서 4박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진짜 잘 이럴 때는 사인해서 카트 주고 등대를 건너가서 이렇게 돌리면 춤이 끝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이대로 놀면 좋지만 저의 춤은 이렇게 레고라고 생각하시는데 레고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다 키우셨죠? 손주도 키우려면은 애들 그 모듈 장난감 주잖아. 그럼 막 그거 가지고 막 에펠탑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 안세희 춤은 기본만 알면은 본인이 막 창작을 할 수가 있어요. 창작. 그래서 그 스포댄스하고 사교댄스 차이점은 스포댄스는 창작을 하면 바로 아웃이야. 스포댄스는 창작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먹어도 선생님이 나는 그게 싫은 거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어른이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해서 장가 갔어. 학교 막 계속 사회에서도 이거 해라. 계속 로봇처럼 시킨 듯 하는데 나이 먹어서 춤 배우는데도 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사교댄스는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사교댄스는 창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재밌다니까. 그래서 여성분들도 스포댄스하고 사교댄스 차이점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난 그게 싫은 거야. 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냐고. 나이 먹어서 저 자유롭게 살아야지. 춤 배웠더니 그냥 시선도 이렇게 돌리면 안 돼. 그냥 그대로 해야 돼. 고개, 뭐 발가락 위치까지. 사교댄스는 100명 여자, 남자를 잡아도 100명이 다 틀리다니까. 남자들이. 어떤 분은 그래도 알고 보면은 나중에는 사교댄스가 더 어려워요. 남자가 뭘 할지 몰라. 스포댄스는 그냥 배운 배우들 하니까는 배우기가 힘들지 배우고 나면 쉽다고. 왜? 그럼 배운 대로 하면 돼. 근데 사교댄스는 아닙니다. 100명 잡으면 1000명 잡으면 1000명이 다 틀려 기술이. 그러니까는 막 계속 긴장되는 거야. 뭘 할지 몰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 스포댄스하고 사교댄스의 차이점은 스포댄스는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아. 왜? 그거는 스포츠란 말이야. 배운들어야 되는데 사교댄스 예술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말로 스포댄스는 부산 가서 배워도 되고 뭐 서로가 아무데도 다 가르쳐. 돈만 내면 돈 프로 선수 불러다가 한 시간에 1000만 원 줘봐. 자 이렇게 준다고 우리나라에 프로 얼마나 많아. 근데 사교댄스는 돈이 5억 있어도 못 배워. 나한테 안 오면. 이거 지금 봤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한테 저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뭐하러 배워? 못 배우게 한다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디 가서 와요? 나한테 와야 돼. 안세진이한테. 근데 안세진이가 혹시 전화 받았는데 착신 금지해라. 그럼 못 배우는 거야. 이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수라는 거야. 전수. 개나 소나한테 다 가서 배우는 거는 배운다고 한다. 배운다. 배우잖아. 뭐, 기타도 뭐, 국민학교 가서 배우고, 고등학교 기타 배운단 말이야. 근데, 안세진 기술은, 대학에서 가르치기 전에 몇 명 안 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전수라고 해. 배운다고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술은 전수라고 해.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이, 나이가 70 먹어서도 춤 배우는 분들이, 이 똥인지 오줌인지 몰라. 진짜로.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로봇이 돼버렸어. 뇌가 다 죽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배움과 예술의 차이점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창의성을 얼만큼 자기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창의교육이야. 창의교육. 근데 그래서 안세진이 기술은 돈만 있다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술은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실 때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 나는 전수받으러 간다. 아, 저는 그런 분을 가르쳐요. 그래서 보면은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는 잘하셔야 돼. 배우시라. 야, 나는 야, 니꺼 안 배워. 그러면 뭐, 그냥 대충 계속 놀다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사교댄스의 그 진술을 알고 싶으면은, 돈만 있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인간이 돼야 돼. 매너. 남자는 맨, 약자. 맨, 너, 애니를 붙이잖아. 남자는 매너란 말이야. 여자는 미모. 애교. 여자는 미모, 애교. 남자는 매너라니까요. 맨, 남자. 애니 여자한테 매너 있다고 그러잖아. 여자한테 섹시다 그러죠. 그죠? 뭐 섹시하다 그러지. 여자한테 매너 있다고 해봐. 욕하는 거야 그건. 여자는 매너 없어도 돼. 우리나라는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라. 어쨌거나 제 얘기는 뭐 개소리지만 진짜예요. 매너가 있어야 돼 남자. 그래서 사교댄스와 스포댄스가 뭔지도 몰라. 찾죠. 스포댄스는 배우면 배운대. 죽을 때까지 배운대로 해야 돼. 뭐 우리나라 프로라고 지멋대로 해봐. 그럼 씨, 영국에서 너 나가. 오샤, 씨, 너는 이단아야. 근데 사교댄스는 저한테 12개 말만 배우면 멋대로 노세요, 멋대로. 예술이라니까? 창조라니까? 판단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맡길게요. 로봇처럼 평생 살다 갈 것이냐?
태어날 때부터 내 멋대로 안 태어났잖아. 부모님이 밤에 어여해가지고 태어났죠. 평생 노예로 살잖아. 공부해라, 놀지 마라, 전원 만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행다 계속 죽을 때까지도 그대로 사냐, 아니면 마지막 노후는 내 한번 창식으로 살 것이냐, 이 영상 보시는 분한테 판단을 맡겨. 뭐하러 나는 진짜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예, 좀 프리하게 살아요 지금도. 힘드셨죠? 꿈 잘 못 꾸셨죠? 꿈 잘 못 꾸셨어. 아이씨, 어제 꿈 잘, 뭐 이렇게 막 자는 소리가 싫어. 아이씨, 꿈 잘 못 꿨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4시네. 시계 벌써 4시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요. 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